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기 얼굴을 객관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객관적으로 자기 얼굴을 판단하는 게 모든 의료 행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데 그 진단이라는 과정을 환자분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본 걸로 자가 진단하고 수술 방법도 인터넷에서 대충 알아보고 그 중에 나는 뭐가 맞겠다 본인이 판단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실제로 가격 상담만 하고 의사랑 괜히 뭐 친절한가 뭐 마취과 의사 있어요 뭐 CCTV 돌아가요 뭐 요런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실에서는 수술 얘기보다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게 지금 불만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요러요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이 정해지고 뭐 수술이 되게 되면 부작용 합병증 뭐 수술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본 시멘트 재료를 처음 사용하게 됐던 것 중에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중에 이렇게 생긴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100% 확신이 지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넣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내가 수술 중에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덧붙이거나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본시멘트를 택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딴엔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가 제가 본시멘트 재료를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 재료는 수술 중에 덧붙일 수도 있고 수술 중에 잘라낼 수도 있고 갈아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거는 실리콘이나 거의 비슷하게 편해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냥 절개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 뭐 실리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솔직히 좀 한두개로 듣고 흘리거든요. 제가 이 일을 7년을 했고요. 뭐 2,000명 가까이 수술을 해서 뺀 분도 그래도 한 20명, 30명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뭐 제가 뭐 뺐을 때 문제가 있거나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 하시면 조금 속상해요. 네. 하악 체부 볼륨을 채울 때 체부 부분을 날렵하게 할 수도 있나요? 요거 재밌는 질문인데요. 요거 제가 한번 답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런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형물을 디자인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빨간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빨간 라인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더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 안쪽으로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보형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날렵하게 만드는 건 얼마든지 뭐 더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환자분한테 적절할 것이고 환자분의 만족도가 어느 게 더 높을 것이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이 사실은 뭐 정답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제는 노랑머리였다가 언제는 까만머리였다가 언제는 파마머리였다가 언제는 스트레이트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뭐 이게 얼굴을 수술을 어떤 머리 스타일 바꾸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만 않으신다면 조금 상의해서 평생 이 얼굴로 갖고 살아야 되는 얼굴을 찾아가는 게 적절치 않을까 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대 때는 그 유행이어서 그 수술을 했고 30대에는 그게 싫어져서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또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저도 이제 의사 생활한 지가 좀 20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를 저랑 같이 이제 겪는 환자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때는 그 마음이 있고 지금은 이 마음이 있고 앞으로는 이 마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이라는 걸 그렇게
옷 갈아입고 헤어스타일링 바꾸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핸디캡을, 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좀 컴펜세이션한다,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저 병원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 잘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간혹 되게 막 화난다, 뭐 재수없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앞서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런 공간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되잖아요. 막 저 이거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요 이러고 물어봐도 돼요. 근데 진료실에서는 환자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저한테 와서 괜히 확인하러 시간 보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학원도 아니고 무슨 뭐 성형 공부해서 뭐 하시려고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만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게 좀 주변 얘기들까지 다 확인하려는, 제가 환자분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돌다리도 건너려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건 좋은데 내가 건너야 될 다리는 한남대교인데 성수대교가 차가 막히는지 저게 페인트를 쳤는지 철근으로 진 건지 뭔지를 왜 궁금해하세요? 내가 건너야 될 건 한남대교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데 성수대교 상황은 왜 궁금해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용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성형이 너무 쉽게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수술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에 저한테 수술 받고 어떤 환자분이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가격 절대 내리지 말고 더 올리라고. 그 이유가 저는 좀 마음이 저랑 좀 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싸지면 쉽게 접근하잖아요.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성형이 그렇게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턱을 재건하거나 또는 뭐 이제 다시 수술해서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장땡 아닌가요? 며칠 전에도 상담 왔을 때 제가 굳이 왜 하시려고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어제도 사실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대요. 그래서 아닌데 굳이 왜 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때도 느꼈어요. 제가 그 환자한테 그런 말을 했네요. 아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네가 해달랬잖아 이러고서 그냥 나도 핑계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갈 때도 그만일 텐데 내가 왜 이걸 가리키려고 싸우고 욕을 먹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사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회사 안 좋은 소리 들을 걸 뭐하러 돈 받고 수술을 시켜요. 무슨 영광을 주겠다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편한 밤 되시고요. 오늘 주말 저녁인데 편히 주무시고 다음 주도 활기찬 생활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을 수 있겠지만 유축받지 말으시고 개인위생 손 씻고 양치하고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이제 얼굴 맞대고 침축 일일 없게 만드시고 사람 많은 데 갈 땐 꼭 마스크 쓰시고 네, 건강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파이팅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